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삼성 SDI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요즘 시장 난이도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 또 저희 무료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체험도 받아보시면서 내 매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 체험 한 번만 받아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편하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오늘 마이너스 1.7%입니다. 일단 오늘 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개파락 맞았습니다. 전부 다 나스닥이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한 진짜 그 종목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개파락은 다 맞고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이 오늘 좀잘 버텼느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은봉, 그러니까 은봉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찍혀 있으면 제일 좋겠죠. 어차피 개파락 똑같이 맞았다고 가정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봉이냐 음봉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진짜 안 좋은 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거는 양봉인데 그냥 윗꼬리 몸통은 작고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냥 음봉 나온 거. 근데 SDI는 딱두 번째 정도 윗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고 양봉도 좀 나와준 그런 반등이 나와줬는데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이라고 할수 있는 중간 가격대를 이 개파락으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거거든요.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 이거를 올라간다고 하면은 내일 일단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주긴 해야 됩니다. 반등이 나와주긴 해야 되는데 파월이 좀 말을 세게 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나 혹은 걱정이나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게 기술적 반등이든 진짜 찐 반등이든 간에 그런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아 아니다 하면서 다시 뺄 거거든요. 만약에 다시 하방각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반등 턴에 얼마나 좀 올라와 주는지가 중요하고 오늘은 애초에 지수 반등이 강한 구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LG 엔솔 가지고 지수 한번 올렸습니다. 코스피에서. 이거는 진짜 명백한 데이터고 근데 그러니까 뒷구간 오후 시간에 나왔던 이 코스피 상승은 LG 엔솔이 갑자기 쫙 올라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때 SDI도 같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강도 자체로 보면은 확실히 LG 엔솔이 좀 우위에 있던 것은 맞고 그리고 종가 자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이 계속적으로 머물던 구간에 종가가 그냥 이렇게 딱 끝났으면은 그거는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종가는 꽤나 올려주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성적표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중요할 것 같다. 내일 반등 나오면서 58만 원 윗구간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고 오늘 역시나 외국인 매수. 지금 외국인 매수는 코스피 2000엔지 쪽은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이걸로 통해서 뭐 지수를 막으려고 하는지 혹은 아니면은 진짜 이게 좋으니까 이거를 사는지는 외국인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외국인이 사주는 거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따라다녀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에 대한 이걸 왜 사냐 이러면서 이거를 나한테 말해주기 전까지 난안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들어가는데 따라다니면 된다. 근데 지금 일단 기관 포지션이 계속 안 좋죠. 주가가 빠지는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밀려나는 이유가 이 기관 포지션에서 매수를 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러한 매수 자체가 힘을 얻기가 힘들다. 그리고 기관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더 많이 나오면서 개인 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오늘 연기금 매수 들어왔지만 너무나 소액이었고 최소 연기금과 투신 정도는 이 매수 전환을 해줘야 돼요. SDI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근데 기관이 너무 지금 LG 엔솔을 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장이 지수가 좀 받침이 되고 시장에 들어온 돈이 좀더 늘어나면은 저는 당연히 그 다음 타자는 SDI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수 반등 나올 때 어차피 이런 애들은 잘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잘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열어놓는다고 하면은 55만 원, 56만 원 요 구간까지 열어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요 자리까지. 그래서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58만 원 위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려줘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밑으로 한번더 내려갈 공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이고. 갭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기간에 3% 4%까지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58만 원 회복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반등 좀더 나왔으니까 다른 종목들 상태 안 좋은데 그래도 SDI는
네, 수익률은 일부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점수를 좀 줄만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반반입니다. 예, 반반이고. 명확하게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중간하죠. 오늘, 어차피 뭐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또 반등이 SDI보다 더 잘 나온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희 수익내는 종목들 보면은 다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반등 더 빨리 나오고 범만퓨얼셀은 오늘 뭐 거의 사실 뭐 음봉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런 종목들 매매하면은 SDI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잖아요.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 수익률 반 깎아먹는 거 예, 일주일 만에 다 했다. 굳이 이런 종목,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효율이 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도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HRB2019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또 허브경제TV 이제 안 나가시네요. 예. 이런 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다 보신 다음에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예. 오늘 코스모화학 보면은 바로 그냥 거의 보합 근처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예. 돈, 지금은 돈이 들어가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뷰를 내가 넓히면은, 아, 좋은 종목들 많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저희랑 같이 한번 체험 받아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